자, 오늘은 요 피자 그림을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할 이 피자는 제가 굿노트로 이미 한번 이제 드로잉을 했던 건데, 요거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굿노트 스티커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피자는 약간 원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이제 이 원부터 한번 그려줄게요. 생각보다 피자는 쉽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잘안 보이네요. 어려운 부분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원형부터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이 피자의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정도 이렇게 라인을 한번더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더이 라인을 또 복사를 해서 원을 구현해 줄게요. 자, 보면은 원이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요런 식으로 이제 피자의 원이 들어갔고, 이세 번째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만 이 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라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줄게요. 왜냐면 피자가 계속 겹쳐져 있으면은, 라인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 형태를 그려줍니다, 일단. 피자. 이 피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스티커를 사용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을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자는 다른 그 굿노트 드로잉이랑 다르게 컬러링을 먼저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피자의 기본 컬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피자. 지금 이게 색깔이 깔렸죠? 이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자가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복사를 해주고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컬러링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요 피자를 보면서 제작을 할게요. 이걸 왼쪽에 두는 게더 낫겠죠? 왼쪽이 좀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피자를 이제 꺼내놓고 이미지를 보면서 제작을 할게요. 근데 피자가 색깔이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자, 색깔 입혀줄게요. 노란 색깔로 일단 컬러를 입혀주고, 지금 보니까 이 밖에 있는 색깔은 요 색깔이네요, 요거. 요걸로 입혀주고, 이제 이 안에가 치즈가 들어간 거죠? 이, 지금 방금 제가 넣은 색깔은 그빵 끝에 크러스트 부분이고, 이 안쪽에도 지금 컬러를 입혀줄게요. 자, 컬러. 자, 이제 이거가 여러 개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레이어를 잘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 아랫부분도 그림자 넣어주고요. 지금 이거를 이 컬러링을 하면서 동시에 드로잉을 하는 이유는 이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장식도 들어가고 되게 라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잡아주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 레이어였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부러 컬러를 입혀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컬러를 바로바로 입혀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커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커팅이 이렇게 8조각으로 제가 커팅을 해놨는데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요 디자인이랑 똑같이 커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커팅. 라인을 빨강 색깔로 할게요.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빨강 색깔로 커팅 라인을 설정을 하고 피자를 커팅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 라인을 여기쯤에 이렇게 넣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서 이 그림이랑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거를 연습을 하실 때 이제 뭐 연필로 이 피자를 하나 그려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바로 드로잉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보고 하는 게더 좋다 하면은 이제 연필로 그려놓고 작업을 해주면은 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요렇게 커팅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옮겨옵니다. 어차피 우리 똑같이 피자 사이즈 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제 맞춰주면 돼요. 우선 일단 지금 이 라인이 빨강 색깔이어서 안 예쁘니까 검정 색깔로 변경을 좀 해주고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라인 자체를 조금 다듬으면서 이렇게 커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빨강 색깔은 대충 그려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여기서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거라서 아까는 좀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보면은 이 뒤에 있는 피자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 미술적인 그런 투시로 보면은 근데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작은 느낌이니까 여기도 살짝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피자 커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 손으로 그릴 때는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요런 거를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어차피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요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은 여기가 더 피자가 좀커 보이죠? 여긴 좀 조그만해 보이고. 아, 여기가 너무 일자로. 아무리 이제 투시상 이렇게 일자로 보인다 해도 살짝 곡선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리얼리티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거를 좀잘 잡아줘야 조금 더 리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자 커팅이 조금 선이 두껍게 들어갔죠? 조금만 얇게 해줄게요. 한 요정, 아, 이거 너무 얇다. 그쵸? 이 포인트? 요 정도로 조금 커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빨간 색깔 라인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좀 해주고, 제거를 완전히 한다기보다는 조금 아래다 내려놓죠. 왜냐면 나중에 또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저장 좀 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이제 햄이라고 하나요, 이거? 페페로니? 페페로니를 제가 그려놨는데, 자, 한번 볼게요. 페페로니. 사실 이것도 그 작업을 할때 하나만 그려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면은 이제 사이즈가 좀안 맞고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를 그려서 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하나만 그려서 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할게요. 일단 위치는 요거랑 똑같이 작업을 해주고 싶으니까 위치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일단 이렇게 올려주고요. 제가 페페로니를 너무 조금 넣었네요. 보니까. 페페로니가 많아야 맛있는데.
요거는 그거예요. 바질? 바질이라고 하나요? 그 약간 아 고르곤졸라인가? 고르곤졸라가 아니라 그 뭐죠? 루꼴라, 루꼴라. 그 루꼴라 올라가져 있는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샐러드 피자 같은 거.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 요런 풀은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라미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울퉁불퉁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풀이 조금 일관적이지 않고 좀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립을 좀 그려줬고요. 여기도 풀립. 저는 지금 여기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채워줬는데, 어차피 컴퓨터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플립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볼게요. 사실 뭐 그냥 복사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다양하게 하고 싶네요. 어차피 여기에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데다가도 사용을 하면 되니까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항상 그룹을 좀 많이 많이 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풀립 같은 거 뜯어놓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건가 봐요. 바질 풀립? 뭐 이런 거? 요런 풀 같은 거 올려져 있는 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새싹 같은 거? 그 샐러드 파스타 같은 거 보면은 조그만한 풀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저풀 같은 거를 그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자, 뭐 대충 요 정도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넣어주고, 이건 이제 너무 비슷해 보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조금 틀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좀 다양한 각도를 구현을 해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너무 비슷하다 하면 요렇게 조금 형태를 좀 변경을 해줘도 되고, 기울이기 도구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형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은, 재밌는 그런 아이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만 변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풀립들 이제 복사를 해서 데려갈게요. 옆으로. 약간 토핑 같은 느낌이죠? 보면은. 그룹. 자, 보니까 소세지도 좀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소세지도. 이 라인이 조금 두껍게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살짝만 이 라인을 조금 줄여볼게요. 한 3포인트? 3포인트 정도로 라인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치즈를 제가 좀 넣어준 듯한 느낌으로 해놨는데, 일단 그림자부터 한번 좀 잡아볼게요. 지금 이 그림자를 한번 보면은 빗이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타입으로 제가 이제 빗을 좀 넣어줬죠? 자, 그림자도 역시 여기에서 이제 좀 데려갈게요. 자, 약간 이제 꾸물꾸물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 그림자를 작업을 했어요. 치즈니까 약간 좀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치즈의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이제 옮겨갈게요. 그냥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사실 똑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고. 그냥 이제 저는 요 드로잉 했던 이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조금 뒤로 넣어주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그루핑이 되어 있어서 이 안으로 그림자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자를 좀 넣어줄게요. 요런 느낌. 자, 보면은 여기 이제 많이 튀어나와 있죠? 요런 거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합시다. 많이 튀어나갔네요. 이렇게 많이 튀어나가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튀어나갔다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많이 튀어나갔어요. 자. 저쪽은 좀 정리가 됐고, 이제 여기 아래쪽. 여기도 조금 많이 튀어나갔죠?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작업을 했는지. 아까 저기서 칠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튀어나간 것 같은데. 뭐, 튀어나갔으면은 뭐, 튀어나간 만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고정점이 많아서 튀어나가진 거거든요. 고정점을 제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제거, 제거. 그 다음, 다시 펜 툴을 이용해서 라운드 잡아줍니다.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튀어나갔네요. 나쁘지 않게 지금 그림자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때 치즈를 표현한 거였어요. 치즈가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해본 건데, 한번 이것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이 라인 느낌을 조금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칠해지는 게 아니라 라인이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라인 따라서 대충 그려볼게요. 이거의 포인트는 조금 대충 그리는 그런 포인트?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 자, 컬러는 요 밝은 치즈 컬러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역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좀 주황 색깔로 할게요. 여러분들 잘안 보이니까. 자, 치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치즈 칠해주고요. 여기도 치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치즈가 칠해져 있습니다. 치즈를 좀 너무 대충 그리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 드로잉의 묘미는 조금 이런 대충한 드로잉이거든요, 이거는. 자, 요런 느낌 조금 살려주면서 작업을 할게요. 너무 대충한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치즈가 여기저기 조금 튄 느낌도 저는 여기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좀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도 좀 그려줄게요. 요거는 요렇게 조금 고정점이 많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치즈가 좀 충분히 들어갔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휘휘휘 마우스로 휘저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아이패드로 그릴 때는 그냥 대충 펜으로 이렇게 좀 찍어주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빙글빙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좀큰게 있죠? 자, 대충 요런 느낌으로 조금 치즈를 이제 컬러를 좀 넣어줬고요. 색깔은 이제 치즈 컬러로 변경을 해줄게요. 조그만한 애들도 다 선택을 해주고, 같은 색깔로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괜찮죠? 자,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도. 자, 어쨌든 이것도 그 오브젝트 그룹을 아까 해놨기 때문에 그룹 안에 이제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좀 해주고, 요거는 튀어나온 게좀 있으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 요게 맨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주고, 그다음 내가 넣고 싶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7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좀 잘린 거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잘린 거 있고, 이렇게 잘리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치즈를 조금 넣어줬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구현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치즈 잠깐 빼볼까요?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페페로니 피자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제작을 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하나를 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다 제작을 할수 있겠죠? 일단 우리 여기에 이 피자 이 접시를 제가 그때 그려놨거든요. 피자 접시도 한번 그려볼게요. 피자 접시.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피자 접시. 아이고. 일단 이 완성된 피자를 하나 복제를 할게요. 여기다가. 항상 완성된 거는 이제 유지를 시켜놓고 이제 변형을 할걸 하나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피자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피자는 그런 거예요. 그 강식당에서 했던 피자? 그런 우드? 나무로 되어 있는 피자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나무판을 좀 제작을 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조금 도톰한 두께감을 가진 그 피자판을 만들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바로바로 컬러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곡선 넣어주고. 자,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고. 보면은 이제 약간 컬러를 무슨 색깔 할까요? 나무 색깔, 우드 색깔, 주황 색깔, 요런 색깔? 이게 컬러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나무를 좀 넣어줬고, 지금 조금 너무 어두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변경을 좀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아니면 약간 노란빛이 좀 도는 그 나무 색깔을 해도 될것 같아요. 나무 색깔, 노랑색.
요런 색? 아, 요런 색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요런 색깔. 일단 요걸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손잡이 같은 거가 있겠죠? 이제 들고 나와야 되니까 손잡이 같은 거 한번 그려볼게요. 손잡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드로잉 없이 그냥 완벽한 그런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디자인을 원한다 하면은 요 투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좀 가져올게요. 여기서 이렇게 좀 이어줄까요? 자, 요렇게 라인을 좀 이어주고요. 아이고. 그다음, 여기도 좀 이렇게 이어줘야겠죠? 만약에 하려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쁠까요?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제외를 하죠. 그냥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저는 요거를 조금 어둡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옆면이죠. 옆면이면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조금 톤을 좀 다운시키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받침대이기 때문에 약간 나뭇결을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뭇결. 나뭇결을 좀 넣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럼 나뭇결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가 보통 이런 나이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이테를 좀 그려가면서 이게 나뭇결을 좀 표현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이테가 조금 엉망이긴 하지만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나이테. 너무 요렇게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도 살짝 나이테를 그려주면서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좀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은은하게 넣어줄 예정이라서 그렇게 뭐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나이테 같은 거는 뭐 구글링을 해도 이제 이미지를 좀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넣을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어차피 너무 막 그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불투명하게 조금 들어갈 거라서 괜찮아요. 너무 막 그리긴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 계속 그려볼게요. 어느 부분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 드로잉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오브젝트 확인을 해주고, 자, 이제 이 라인을 가져가서 이제 패턴을 여기다 이제 넣어줄 거예요. 자, 내가 넣어주고 싶은 게 지금 이 피자를 조금 잠깐 내려줄게요. 이 나무 도마 위에서 이렇게 살짝 옮겨줄게요. 자,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주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 패턴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자, 나무 패턴부터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를 해주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요 정도? 조금 위치를 좀 잡아줘요. 어느 부분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설정을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넣고 싶은 무늬를 맨 뒤로 보내주고,
내가 넣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무늬와 영역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숫자 7을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무늬가 이제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졌고, 지금 무늬가 조금 진한 느낌이 든다 하는 경우에는 이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피자를 위로 올려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피자를 하나 제작을 해줬고, 이제 피자 시리즈도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받침대도 있고, 피자도 있고. 자, 피자에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이 피자에 대한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피자 그림자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검정 색깔 라인은 제거해 주고, 요거를 이용해서 피자의 그림자를 표현해 줄게요. 자, 피자. 요렇게 해 주고, 요거는 이제 특정 색깔을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블랙으로 해 주고, 투명도를 10% 정도로 좀 낮춰주면 될것 같아요. 10%는 좀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2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자를 그려줬고요. 자, 지금 일단 인터넷이 좀안 좋아서 한번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